그래서 C2B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장님 C2B, 뭐 B2A, C2B, 나 A2B, A2나 B, 인과관계 계속 이렇게 강조하죠? 인과관계를 공부하면은, 자, 아까 이랬잖아. 내가 LG 헤드셋을 사왔는데 이걸 꼽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먹통이 돼버렸어? 아, 이놈, 어떡하노. 컴퓨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고민했잖아, 2, 3일 동안. 근데, 에릭하고 케이트가 딱 들어와서, 사장님, 그거 외장형 스피커가 꽂혀있잖아요. 그럼, LG 이새 헤드셋이 먹통이 됐던 것은, 원인이, 진짜 원인은 어디야? 이 USB 마이크를 꼭 외장형 마이크잖아. 이거를 공부하는 게 인과관계에서 C2B야. 나는 이 LG 이게 A라고 생각했어요. 원인 제공자가. 아, 내가 이거 불량품 샀나? 용산에서 어저께 사왔는데. 내가 불량품을 샀나? 왜안 되지? 이게 원인이라고 그랬거든? 결과는 안 되잖아. 소리도 안 나버려. 근데, 여러분 두 사람하고 같이 회의를 해봤더니, 진짜 원인은 뭐였어? 회장님 마이크. 충돌이 됐잖아. 이게 바로 인과관계에서 시킬 원인 분석 하는 훈련. 요즘은 뭐 다들 독방들 쓰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또 쌀밥도 많이 못 먹고 쌀밥은 개수도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밥도 못 먹었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문교부에서 혼식을 하라고. 쌀이 귀하니까 잡곡이나 보리를 좀 도시락 겁렬 다 당하고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 게스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방 안에 시블링이 여러 명 생활하는데 방 안에 진동을 하죠. 그러면 봐. 뭐 원인 제공자 또 찾아야 되잖아. 이런 게 바로 시트비라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시트비라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장이 됐는데 매출이 부진하단 말이야? 네. 매출이 부진하면 4분까지 있지. 매출이